네, 안녕하세요. 김준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장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후반 들어서 장 초반에는 뭐 AI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추세가 좀 초전도체 쪽이 좀 가면서 좀 다른 어떤 섹터들이 좀잘 가다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뭐 거의 한두 달째, 신의 한수 지금 나와서 일정 매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매매가 뭐 이런 장에서도 통합니다. 네, 뭐 아주 급락장이 아니고서는, 거의 뭐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는 일정 매매, 일주일 안에 매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장에서도 뭐 저희 충분히 뭐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일정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지난주 특징주들을 모두 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 그런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그 다음 주 일정에 있으면 제가 집어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이번 일요일 날다 작성을 다한 내용이고 요걸 이제 피디님한테 어젯밤에 넘겨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지나간 것들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미리미리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3월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 전문가 런칭하는데 저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미리 일요일 날 전부 다 브리핑도 듣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바로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 예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 댓글을 좀 아마 잘안 보다가 봤는데 좀 너무 좀 많은 부분을 지난주 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렇게 갔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들였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지난주 일정에는 아예 그냥 빼버렸습니다. 예, 빼버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일정을 정리하는지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압축이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뭐그 전주에 너무 이야기 드린 게 너무나 잘 가서 뭐 제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HPSP, 뭐 한미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다막 신고가 가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자랑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일정 매매 노하우 뭐 대방출. 네, 방출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일정이라고 제가 매주 정리해서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차분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정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뭐 이토마토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뭐 리포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이제 기업 탐방을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다 공부하시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시장 트렌드를 그렇게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특이하죠. 저희 이토마토에서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특징주나 그 어떤 흐름,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섹터가 갈 건지를 저는 파악을 합니다. 물론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읽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시세가 좀 빨리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부침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정한 어떤, 뭐랄까, 평균적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잘 나옵니다. 특히 제가 주말에, 차트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좀 빠르게 시세가 나와요. 거의 월요일, 화요일. 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가 새벽 4시부터 장 시작 전까지 나온 그러한 뉴스 같은 것들을 관련주랑 연결을 해서 그날 가장 강할 그런 종목들을 뽑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 4시에 화요일, 목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하거든요. 오늘도 하고. 그때 자세하게 제가 당일 어떤 매매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4시에 이토마토 유튜브에 오시면 그러한 것들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주말에 정리한 것 일주일 스윙으로 제가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그럼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4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자, 제가 일정 정리를 통해 알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예,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와 일정 기반에서 그 주에 가장 강할 그런 섹터와 종목을 뽑습니다. 보시면 전주, 그전주, 뭐다 지난주였죠. 그리고 이번 주에 주도 섹터를 파악하는 데 씁니다. 정부 일정을 보면 정부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네,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무조건 정부 일정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여기, 우리 저희 이토마토에서도 이제 많이 그날의 어떤 일정 같은 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주말에. 보통 정부 일정은 토요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일정까지 그 다음 일요일 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하는데 항상 정부 일정은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정부 일정을 주말에 보시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일정도 월요일, 화요일에 다 튀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일정을 통해 중요 테마 파악. 무슨 말이냐면 박람회도 그렇고요. 뭐 코엑스나 뭐 킨텍스에서 많이 박람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부의 뭐 간담회라든가 뭐 이런 일정이 있는데 그때 그 당대에 그 시간에 그 시기에 가장 핫한 그런 테마들을 많이 보통 다뤄요. 뭐 XR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AI 일상화 관련해서 매주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정부도 지금 가장 중요한 섹터를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의 연속성, 그 다음에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주 일정을 보면 그죠? 다음 주 일정에 또 어떤 일정이 나오면 아 이거 지속되는 테마구나. 뭐 좀 물렸는데 가져가 볼만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월간 일정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일정은 보통 증권사 같은 데서 보통은 지금 2월이죠. 2월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2월 한 22일, 23일, 24, 25 이 정도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그 다음 3월 달에 공략할 종목들을 제가 뽑아요. 몇 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간 월간 일정을 제가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일정을 봄으로써 향후 어떤 섹터가, 강한 흐름을 이제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겨드렸는데, 제가 엄청나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번에. 뭐, 슬라이드만 40장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 피디님께서도 이게 지금 제 이어폰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너무 예쁘게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캡처본에 제가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적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거기다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알려드리는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이런 걸 썼었어요 하고 알려드려요. 근데 저는 전혀 예, 그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거기에 적은 내용을 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슬라이드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 방송사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써놨었는지를 좀 얘기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정이었습니다. 어제 르세라핌이 이제 미니 3집으로 컴백을 하는데 뭐 당연히 관련주는 하이브죠. 그렇죠? 네, 하이브였는데 밑에다가 제가 코멘트를 어떻게 달았냐면 엔터 44, 빅 44도 그렇고 뭐 다 차트적으로 엔터 쪽이 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갤럭시아 SM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갤럭시아 SM은 효성도 계열이긴 한데 SM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M 하면은 저희 SM 그룹의 SM 갤럭시아 SM 그다음에 키스트 그다음에 SM CNC SM 뭐 라이프 디자인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SM 관련 어떤 이슈가 나오면 다 봐요. 다 보는데 SM도 그렇고 SM 라이프 뭐 디자인도 그렇고 키스트도 별로 차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갤럭시아 SM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세요. 갤럭시아 SM만 오늘 좋죠? 그죠? 어제부터 좋았나요? STO 쪽이지 않습니까? 요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강하니까 STO 쪽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겹테마로 해서 제가 거기다 적은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선 그래서 하이브 일정이긴 하나 그래도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신다면 갤럭시 SM을 보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 지금 적은 것들을 막 거의 저도 지금 줄여놓은 것만 해도 우선 한 200개 되고 거기서 이제 줄여서 20개가 나오는데 총 2000개 넘는 그러한 종목에서 200개, 300개로 줄이고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다 적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 압축되는 20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주말 동안 한 40시간을 들여서 금요일부터 해서 40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줄이고 줄여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공략할 그런 종목들을 뽑는지를 너무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슬라이드를 넘겨드렸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근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SM이 그래 단독으로
다른 엔터주 다 안 가는데 요것만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다 뺐습니다. 거의 다 빼는 이유까지 설명하면 너무나도 많은데, 조금 요즘에는 좀 그 엔터 쪽들이 다 조금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조금 그 바닥은 좀 다지고 있거든요. 4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을 정리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뭐 리포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해서 가장 최적의 가장 최상의 저희가 할 만한 그런 종목 그리고 차트까지 우상향 추세인 것들을 제가 뽑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는 조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그런 자료를 보면 아, 이 섹터가 조금 좋지 않게 보는구나 저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다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사피안 반도체 스펙 합병 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었었어요. 사피안 반도체가 최근에 별로 좀 신규 상장이 좀 없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버프를 받는다고 하나요? 좀 상승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내려가면 급락이 나오면 보셔라라고 거기에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사피안 반도체 한번 어제 한번 분봉부터 한번 보세요. 급락 나왔다가 계속 상승하고 오늘도 좀 올라갈 그런 섹터가 좀 없다 보니까 후반부에 조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피안 반도체가 가니까 저는 SP 시스템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짝지 매매라고 하죠. 스펙 합병 상장이 사피안 반도체가 가면 짝지인 SP 시스템도 가는데 제가 외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사피안 반도체 어제 갈 때 SP 시스템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외부 활동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토마토에 3월에 이제 3월 4일에 정확하게 런칭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제가 지금 이미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외부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원분들이 조금 계신데 그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오늘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인데 홈데포 월마트 실적 발표. 요거는 이제 미장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밤에 발표가 될 건데 거기에 각각 이제 한진하고 CJ 대한통운을 넣어놨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즘 핫하죠. 그 중국 쇼핑몰이요. 그 테무의 어떤 택배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택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홈데포나 월마트 하면은 뭐 저희 그 유통주 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쪽이 조금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 어떤 중국 쇼핑몰의 어떤 이슈도 있었고 저 PBR 쪽도 있어서 여기에 적었고요. 여기에 제가 또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같은 예, 이런 유통계열이죠. 요쪽이 조금 살리는 흐름입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요쪽도 저 PBR입니다라고 적었는데 한진하고 CJ대한통운은 어제 살짝 조금 움직였고 오히려 롯데쇼핑하고 현대백화점 아, 여기 올려 주셨습니다. 아, 되게 빠리빠리 타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소매쇼핑 유통 쪽에서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정도가 추세를 살리는 흐름이다라고 적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섹터를 진짜 주말 내내 엄청나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거의 전 섹터를 다 보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다시 올려주셨어. 이거를 예쁘게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여기 보시면은 삼성생명 이제 소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보험업권 현황 간담회 개최도 있다고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 쪽의 이슈도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카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추세가 괜찮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뭐 추적해 보세요. 뭐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고 당연히 뭐 제가 매수하세요 신호는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 신호를 드리겠죠. 좋다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뭐 뽑았어요 다 갔습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낸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압축이 되는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거 생명 쪽은 많이 다 갔어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엔 매각 이슈가 있어서 맨 앞에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다? 항상 저는 차트순, 대장순 배열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종목이 더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듯이 뭘 봐야 되느냐 하시면 그냥 맨 앞에 있는 동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PBR 종목들이 26일 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된다고 해서 어제 그것 때문에 다 강하게 시세가 나고 오늘은 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미 조금 나왔어요.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소카도 뭐 추세가 나쁘지 않다 했는데 어제 오늘 조금씩 상승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적이 발표되면 뭐 재료 소모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는 거 이제 판단만 해주시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난 거니까 우선은 그냥 그렇게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은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2차관 일정으로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 과기부 일정입니다. 아, 과로에 또 이렇게 다 넣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화요일 일정도 있고 수요일 날에도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부 일정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뭐라고 했죠? 2차관 일정은 별로 강하진 않다. 장관 일정이 강하다. 그리고 AI 일성화는 요즘에 매주 있는 일정이다. 그래서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관련주 AI 관련주 한 60, 70개 될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보고 여기에 제가 차트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리노스 어제 오늘 강한 모습, 비플라이 소프트도 강한 모습. 네, 그렇게 여기 또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네요. AI 일상화 일정은 매주 있습니다. 시장에 강한 파급력을 가진 일정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AI 하드웨어 섹터인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흐름 변화가 있으니 아래 종목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어요. 제가 이슈 플로우에서 매주 제가 좀 일정이나 그 다음에 테마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슈 플로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잘 가요. 이슈 플로우는 월화수목금 제가 다 나가고 있고요. 아침 11시 15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제도 얘기한 것들 좀 많이 가는 모습이죠. 메가 MD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제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소프트웨어 쪽 보시라고 했어요. AI 쪽.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에 살짝 주춤하면서 소프트웨어로 갈 것 같다. 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죠? 스페인에서 세계 최대 통신 어떤 관련 박람회인데 이번에 주제가 제가 이슈프로에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AI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흐름들을 개인들이 일일이 모두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0시간 넘게 정리하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리고 또 맨 앞에 있는 것도 좀 강한 모습이에요. 네. 그런 모습. 그런데 좀 뒤에 있던 가온 그룹도 좀 갔습니다. 근데 가온 그룹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왜 간지 아십니까? 왜 움직였는지? 이게 AI 쪽이긴 한데 요게 또 이제 그 비대면 진료 쪽으로 또 어제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얻어 걸린다고 하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인성조모나 노을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뭐 격테마이고 요게 이게 AI 의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GPT 스토어도 있고 인성정보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저희 라이브에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종목인데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오늘까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AI 불법 스팸 차단 대응 관련 현장 방문이 일정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부의 중요 부처이긴 한데 주식인들한테는 큰 좋은 그런 강한 어떤 시세를 주는 그런 부처는 아니에요. 보통은 그 강한 경제 부처가 있거든요. 과기부, 과학기술통신부 같은 것들. 기재부, 그 다음에 총리실,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불법 스팸 차단을 AI로 한다? 찾아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SK텔레콤도 하고, KT도 하고, 유플러스도 다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뭐 하청준 업체를 하청줬을까 해서 관련주를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뭐 찾아보니까 좀 나오진 않았는데, AI 쪽으로 해서 콜센터 AI가 좀 상당히 지금 이 통신사들이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CS가 이런 쪽이거든요. KT의 어떤 요런
콜센터를 좀 담당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KTCS랑 KTIS를 뽑았는데 아시다시피 상승이 나왔습니다. KTIS는 또 어제 또 강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겹테마로 드립니다. 원래 아시죠? KTAI 쪽 관련주죠. 그리고 제가 오늘 20플러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SK텔레콤과 그 다음에 KT가 모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거기 나가서 이번에 AI를 많이 지금 부각을 시킵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 쪽으로.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가서 오늘도 좀 KTCS가 좀 강하게 좀 치고 좀 내려와서 이게 추가 시세가 나올까 좀 싶긴 한데 우선은 다음 주 일정까지 좀 연결이 됩니다. KTCS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제가 좀 많이 준비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의료 파업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슈 프로에서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정도에, 비대면 진료 쪽은 살짝 고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좀 오늘 좀 후반부에 좀 약한 모습이죠. 그죠? 물론 강한 종목들 좀 빼고는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열한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케어랩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런데 거의, 어떤 수로를 나열한지 아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빠릿빠릿하세요. 예, 저 자료도 올려주셨는데, 다 제가 차트 순으로 다 제가 배열을 합니다. 예, 전부 다 차트 순으로. 그리고, 대장주 순으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케어랩스 인성정보 순으로 아마 강한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미 좀 시세를 다 준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너무나 정리를 다 잘해놨습니다. 상급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즉 20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진료 중단에 들어가고 의대생들도 이제 동맹 휴학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개원의들 저희 이제 동네에 있는 개업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만약에 파업에 동참하시게 되면 정말 의료 대란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 밑에 이제 제가 뉴스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를 보시게끔 해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25일에 의사협회 규탄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건 뭐냐면 일정, 그 다음에 재료의 연속입니다. 네, 일요일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다시피 이게 의료파업이라는 게 지금 의료대란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랑 지금 의사 쪽에서도 이게 지금 타협할 그런 문제가 좀 아닙니다. 상당히 두 양측 다 강경하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는 솔직히 좀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테마주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살짝 좀,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은 고점이 좀 나오고, 이제부터는 좀 대장주, 아니면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3기 위원회가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 여기 이토마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수준이 높으세요. 예, 높으셔가지고 자료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요거 자료 찾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노하우인데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주말에 다 찾아놓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주말에 찾은 자료예요. 조금 그러니까 부각이 좀 안 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정들 뭐 증권사 일정 이런 거 봐도 안 나오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찾거든요. 보시면은 거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압축을 좀 해서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삼성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 논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배구조 개선 논의. 그러면 그거 관련주가 삼성물산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제가 파악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해서 로봇 M&A가 이제 특히 이제 M&A 쪽으로 로봇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조금 때가 타서 뭐 이랜시 같은 게 좀 강하게 치고 좀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관련주, 삼성 M&A, 즉 로봇 관련주까지 밑에 적어놨습니다. 물론 근데 이랜시스 같은 경우에 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제가 일요일날 작성한 내용이니까 금요일날 시위에서 이랜시스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런 것도 적어놨어요. 예, 무조건 일봉상 좋은데 그것까지
시회의 어떤 흐름까지 다 파악해서 적어놨고, 요거는 제가 뭐 공략하진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져서 월요일 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삼성물산을 그래서 원픽으로 뽑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원픽으로 뽑아놓은 거 보시죠. 맨 위에 원픽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어제 강한 흐름이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수요일 일정이에요. 아, 바꿔서 다 올려주셨고, 네, 아,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내일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요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22일 새벽이에요. 예, 그래서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하면 뭐 HBM이죠? 근데 HBM 섹터에서는 종목들이 다 좀 좋았다가 추세가 좀 흐트러져서 PMT 하나만 꼽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PMT 차트 제가 보여드려도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제가, 괜찮으면 보여드릴게요. PMT만 월요일날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리비안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 전기 트럭 떠오르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종목들을 전부 다 본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뭐 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솔그랜 홀딩스나 엔캠 같은 게 좀 너무 높아가지고 전해질 쪽을 뺐어요. 오늘 동화기업까지 가는데. 근데 그쪽도 좀 강한 모습인데,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즉, 양극재 쪽은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가 좀 않습니다. 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제가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박스권 흐름이에요, 계속. 저점은 좀 만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 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얘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에 전구체 관련 에코엔드림 같은 것,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튀었던 게 전고체였습니다. 이수 계열, 그쵸? 예, 이수 스페셜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게 좀 튀었었죠. 신규 상장 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전해질 쪽. 그죠? 이런 것들이 순환매로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제가 2차 전지 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물리신 분들, 특히 에코프로 계열 같은 것, 포스코 계열 물리신 분들은 20% 정도, 거의 20% 이상의 그런, 손실권이시면, 제가 라이브 오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좀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어떤 흐름? 저희 계속 강했던 양극재 쪽보다는 이러한 다른 쪽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적어놨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네, 여기 지금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리비안의 실적 발표에다가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넣었는데, 캠트로스, 탑머트리얼, 뭐 율촌학, 대한유활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우신 시스템까지 보이네요. 월요일날 어제 현대차 관련해서 좀, 납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종목들이 다 갔을 겁니다. 예, 맨 위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물론 뭐, 이 중에서 캠트로스를 좀 좋게 봤었는데,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캠트로스는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요 종목들이 다 상승이 어제 월요일에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뽑는 것들이, 예, 추세가 좋은 것들을 뽑아요. 2,000개 중에서 추세가 다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저희 개인 투자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시다시피 관성이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는 건 계속 상승이 나와요. 오늘 보십시오. 신성델타테크. 전 깜짝 놀랐습니다. 3월 4일에 초동도체 일정이 있거든요. 이석배 씨나 이런 분들이 미국 물리학회에 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정적으로 재료적으로 기대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그런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또 오늘 선암 같은 종목들 치고 나오고, 또 CCS 같은 것도 또 내렸다가 신성델타테크 또 안 가니까 CCS 선암이 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또 순환매적으로 테마 확산되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뭐 시장의 흐름이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번 후반, 지금 오늘 후반부 장세에서 올릴 게 없으니까 좀 초동도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리비안 실적 발표에는 뭐 예전 같았으면 저는 리비안 관련주 뭐 우리 산업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이 또 요즘에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금요일에 좀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차트 순 배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앞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차트는 좀 보여드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실적 발표에다가 뭐 다 증권사 차트를 전부 다 보고 넣었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증권을 넣었는데 제가 또 이슈프로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삼성의 브랜드를 사고 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말고 네, 기술주 빼가지고 지금 저PBR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이런 것들을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증권도 금요일날 차트를 살려놨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넣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증권도 어제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저PBR 쪽이 다 오늘은 좀 시세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 그 FOMC 회의록 그 공개, 그것도 제가 잠깐 빠뜨렸어요. 좀 중요한 일정인데, 내일 이제 있는 일정인데요. FOMC 회의록 공개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찾은 뉴스의 어떤, 대신증권의 어떤 연구원께서 어떤 얘기하신 것들을 좀 적어 놓고, 밑에도 또 저의 어떤 견해를 적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시장은 상반기 중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 이미 반영 중이다. 아, 네, 빨간색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거칠 경우에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 의외 아닙니까? 그 시장 금리나 물 건너 갔는데, 오히려 시장이 간다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하거든요. 예. 오히려 딱 그러면 연준이, 야, 그래, 그러면 우리 7월부터 올릴 거야. 아, 내릴 거야. 금리 인하를 내릴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지금 미장 떨어지나요?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진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조금 염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수급 장세죠. 요즘에 미국자이 계속 가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개미들도 다 소확개미라서 다 그냥 올라타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종목별의 어떤 일정, 그 다음에 만약에 저 PBR 섹터가 조금 일정이 좀 강하게 부각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코스피 쪽 종목들을 많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일정을 제가 넣어놓는 거지 관련주 이거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관련주 막 나열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관련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정리하면은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두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맞는 종목들을 일정에 맞춰서 집어넣고 어떤 종목이 상당히 좋은데 이거 보고 싶은데 일정이 없나? 오히려 그래서 일정을 찾아갖고 그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보시게끔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일정을 정리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수요일 일정인데요. 수소 섹터가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삼화전자가 나오네요. 예, 삼화전자. 삼화전자는 페라이트 해갖고 히터류 쪽 종목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밑에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0차 아시아 수출 통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출 통제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이번에 당선된 인물이 아시다시피 구리나 니켈 쪽 광물 자원을 수출 통제하는 쪽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뉴스가 이제 당선 확정이 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추후. 그래서 거기 쪽 관련해서 넣어놨습니다. 풍산홀딩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밑에는 니켈 관련주, 뭐 삼화전자 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거 넣어놨는데요. 구리 관련주에 일부러 2구산업 선암 있지 않습니까? 요게 초전도체 쪽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기도 하고, 좀 뭐 차트를 찾아봤는데, 근데 풍산홀딩스가 차트가 좋은 거예요. 뭐, 저 PBR 쪽인가요? 그래갖고 맨 앞에 넣었죠. 그랬더니만 풍산홀딩스가 어제 뭐 강하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산하면 아시죠? 뭐 저희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총알 만드는 회사 됐습니까? 포탄 같은 거. 그래서 이쪽이 계속해서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또 방산주 요즘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하는 지난주였나요? 나만 믿고 따라해서 LIG 넥슨을 좀 밀었지 않습니까? 그전엔 제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밀었는데, 아, 좀 내려왔다가 좀 가버려서 좀 아쉬운데, 방산주 좀 거기서 밀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토한테 군사분담금 같은 거 잘 안 내면은, 러시아가 침공하게 내버려둘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LIG 넥슨을 제가 파고들어 보니까, 2031년까지 사우디의 수출이, 수출로 인해서 순이익만 매년 4-5천억이 확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믿고 따라서 넣었죠. 넣었더니만 그 다음날 바로 제 목표가를 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풍산홀딩스를 넣은 것이 물론 풍산보다 풍산홀딩스가 좋았고요. 예, 그래서 구리관련주의 풍산홀딩스를 맨 앞에 넣었는데 시세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서남이 좀 따라잡아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니켈 관련주에도 삼화전자, 뭐 저희 근데 뭐 니켈 하면은 뭐 다들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현대비엔지스 STX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그다음 황금 ST 같은 거. 근데 저는 차트가 별로 좀 이것들보다 삼화전자가 좋아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삼화전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삼화전자도 제 매매 지금 관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삼화전자가 강하게 치고 내려온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특위의 위원장이 대만, 이거 다음 주가 아니라 이게 지난주 기사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일 날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요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여기 저거 예,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런 뉴스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읽어보시라고 요약을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주를 뽑는 겁니다. 여기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이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대장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3화계열 차트가 가장 좋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적어놓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주말간에 이렇게 주중에는 열심히 막 그 종목들 계속 보면서 어떤 게 가는지 계속 파악하느라 바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끝나면 시간에까지 다 정리해서 한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상위 30, 50개 종목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 그 다음날 할 것들 다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되게 바쁜데, 주말에는 뭐 리포트도 읽고 막 정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나고 나면 깜짝 놀라요. 야, 저거를 적어놨고선 저걸 안 샀단 말이야? 저는 저도 막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삼화전자가 어제 강하게 갔어요. 물론 강하게 치고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을 거거든요. 근데 시세를 주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주라는 거는 일정이 끝나버리면 테마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아까 일정 아까도 보셨죠? 보셨죠? 삼화전자 몇 개 나옵니까? 여기 위에도 수소의 삼화전자. 수소주라고 저희 보통 삼화전자 안 보잖아요. 예. 근데, 섹터 구분에 삼화전자도 수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관련주도 들어가고, 여기 지금, 대만 방문 일정으로도 삼화전자가 들어가고요. 그죠? 예. 차트 공부 한 번만 시켜드릴게요. 삼화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많이들 저희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황 관련된 부분은 오늘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저는 미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화전자 맞죠? 네, 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차트적으로 좋다라고 한 것이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방송 사고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요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죠?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선이었어요. 요 파란색 선으로. 그렇죠? 요거는 어떤 선이냐면 전고점, 최근 전고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예. 제 라이브나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게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그 저항을 넘어서면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솔직히 이 삼화전자는 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요 만약에 선을 넘어서 시작하면 상당히 강하다고 보는데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안 봤는데, 예, 관종으로 해놓고. 근데 요게 장 중에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 내려온 모습이에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은 이 저항선을 강하게 칠 때, 그때 뭐 저 돌파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뭐 난이도 조금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멘토 전문가 활동하면서는 뭐 이런 것들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갭으로 좀 넘어 시작했으면 봤을 텐데 장중에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좋게 보는지,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지난 금요일 저 양봉이죠. 이 양봉에서 이 빨간색 양봉에서 이 양봉이 거의 저항선 근처에 가져다 놨고 거래량도 동반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수요일 이슈가. 그런 점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압축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최종으로 이제 몇 종만 뽑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을 좀 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지금 안 왔습니다. 양자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가 있다라고 적었고 KCS가 금요일날 시간의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도 좀 강하게 좀 시작을 했고 시세를 주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봉상 괜찮아서 넣었고요. 여기에 제가 또 그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어떤 내용을 적어놨냐면 저희 양자 테마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피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양자기술의 대표 주료는 X게이트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KCS가 나쁘지 않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적어드렸죠? 시외 급등해놨어요 라고 적었어요. 시외 급등한 거 가지고 월요일날 간이 저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급등 나온 것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선에 이미 나왔다라는 걸. 네, 급등해서 갭으로 상승하는 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 갔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 X게이트도 월요일날 상승이 나왔어요. 네, 보안 쪽이기도 하죠. X게이트는. 네,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슈를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네,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백시멘트 생산 기업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데 유니온이에요. 예, 유니온 하면 저도 뭐 히토류 쪽,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쪽 요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레미콘 쪽으로. 근데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니온이 이거 반덤핑 조사 좀 해달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시장 규모가 2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거 부각은 안 될 것 같고 또 유니온이 차트적으로 그렇게 또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좀 적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시적인 그런 잘 모르셨죠,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저 전문가가 다 정리하는구나. 물론 뭐 이렇게 작은 거 갈 것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저 이거 사세요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뭐 제가 정리해놓은 것들 보시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 이런 게 있는데 예, 거기에도 아까 똑같이 한진하고 시리대한통이 있어가지고 적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건 금요일인가요? 네, 그 다음 어떤 일정에 보시면 목요일 일정 계속 연결이 되네요. 이제 오영주 장관의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 요건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일정인 것 같은데 여기 요즘에 SV인베스먼트가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좀 많이 잘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좀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넣어놨습니다. 예, 요게 아무래도 최근에 좀 강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좀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놔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금통위가 있어요. 네,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인지를 보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도.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뭐 하락하든 또 올리든 상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좀 은행주가 아무래도 고금리 수혜주였습니까? 금리를 만약에 동결하더라도 금리 동결의 어떤 금리 동결을 시장은 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금리 지소이기 때문에 은행주 넣었는데 하나금융하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다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격태마로 좀 드렸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 계속 연결이 됩니다. 달 착륙 관련해서 한컴, LIG 넥스원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K웨더 신규 상장이 있는데, 금요일에도 신규 상장이 있어요. 코셈이라고. 신규 상장 관련해 제가 이슈프로에서 팁을 드렸습니다. 상장이 오랜만에 되면은 그것들이 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시총이 100억 미만인 것들이 더블로 시작해서 따따블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통 가능 물량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 강할 겁니다. 그래서 살 기회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외부 활동 하는데 거기다 적어 놓은 건 뭐라고 적어 놨냐면, 청약 받으세요라고 적었어요. 근데 청약 받아도 이게 뭐, 크게 뭐, 한두 주 받는데, 2,000원짜리 한두 주 받아갖고 그게 더블 돼도 많이 뭐, 이득을 취하지 못하시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팁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같은 이제 화장품 쪽, 이쪽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용기계 넣어놨는데, 하이로닉 같은 거 넣어놨는데, 휴젤이 또 어제 너무 강하더라고요. 아, 오늘 강했나요? 8% 가는 것 같은데, 요럴 때 제가 좀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는. 전문가 활동하면서, 아, 뒤에 적었는데 가네? 물론 뭐, 후보에 적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애환이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도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방산주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똑같이 풍산홀딩스를 또 맨 앞에 넣었네요. 또 이런 부분들 예 보시면 되겠고 밑에 현대해상 실적 발표에다가 동양생명 같은 보험사를 넣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코셈 신규 상장이 있는데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바로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가 이번 주 일정에 아예 그냥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일정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모든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를 아마 200개 넘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다 보고 거기서 추린 거예요. 여태까지 강했던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타이어 쪽도 그렇고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나중에 몇 개 뽑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이제 일정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혹시 제가 정리한 그 표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한 그 원본인데 아 요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밑에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요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일정으로 케어랩스 인성조문 얻는데 월요일날 시세가 나왔고 수요일날 일정들이 이미 어제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고 삼화전자도 월요일날 시세가 나왔고 다음 주 이제 기업 밸류 아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추려갖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안 간 거 있어요. 현대고 안 갔는데 현대차도 조금 덜 갔습니다. 좀 별로 안 갔는데 KT 많이 갔죠. 저도 이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뽑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종목들이 조금 아쉽지만 어때요? 주초에 다 승부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화요일부터 뭐 하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지? 왜냐하면 주말에 정리했던 것들이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자신 있는 게 월요일이에요. 주초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거의 한 10개 넘는 종목이 다 가는데 어쩌죠라고 하면서 다 말씀드리고 3개 추렸는데 다 말씀드린 게 거의 다 가고 3개 말씀드린 것도 엄청나게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성정보였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정들 다 정리해드렸어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VOD로 올라가니까 요거 제가 정리한 것들 한번 쫙 한번 보세요. 근데 좀 많이 이미 지금 시세가 난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해갖고 제가 좀 이제 일정들 얘기하다가 이제 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 일정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드린 게 바로 그 다음 어떤 겁니까?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쪽 네 그쵸? 그래서 2월 26일 다음 주입니다. 여기 이제 MW 개최 예정이랑 했는데 벌써 육지 쪽으로 에이스테크가 좀 상승이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장비, 통신 칩, 5G, 6G, XR 같은 것들이 다뤄질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슈 프로에서 얘기했지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그런 종목이 그 통신 칩입니다. 5G 쪽에 속해 있는데 이번에 5G보다는 좀 AI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쪽은 오늘 좀 강시세가 나오고 좀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MWC에서 다시 부각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SK텔레콤이나 KT 쪽 이쪽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컨퍼런스가 있는데 밑에 쪽에 보시면요. 최근에 조금 알테오젠부터 해서 조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HLB부터 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 것들은 좀 추적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맨 마지막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이것도 제가 지난주까지 2주 내내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취직도 그죠? 관련주가 어제 좀 그 시간에부터 갑자기 급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고 아프리카 TV도 이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한 그 종목이 아프리카 TV였죠. 그죠? 제가 전전전주였나요? 그때 아프리카 TV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가는 모습입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네. 하여튼 너무 많이 준비를 했고 그것들을 좀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느라 제가 차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라이브에서는 제가 차트 어떻게 봐요? 이런 것들을 팁을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고 막 돈 내고 막 배우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시면은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어떤 차트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지, 앞으로 또 어떤 향후 섹터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니까 4시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일정도 잘 정리해서 다음 주 화요일 신의 한수에서도 제가 또 좋은 것들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